가족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승 중반의 비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격의 급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급소라는 것은 그것을 상대방에게 당하면 힘을 못 쓰죠. 네, 아무리 체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급소를 당하면 힘을 못 씁니다. 이와 같이 바둑에도 급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대마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급소를 당하면 꼼짝 못하고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공격의 급소를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 아주 여러 가지 형태 백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흑이 백을 공격하는 공격의 급소를 찾아보는데요. 우선 우상기 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상기 쪽의 모양은 보통 정석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이 흙이 여기 다가왔을 때 항상 어떤 가일수를 해야 되는데요. 손을 뺐을 때는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좋을까? 그 공격의 급소가 어디겠습니까? 네, 벌써 짐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이곳을 두는 것이 공격의 급소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통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귀에서 막아서 이와 같은 교환이 되는데 아직도 살지 못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괴롭죠. 물론 이곳을 나오고 싶습니다만 언제든지 젖혀서 공격하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고민입니다. 이렇게 한 수를 지켜서 살아둬야 될지 나와서 일단 머리를 내밀어서 저항을 해야 될지 백이 고민이죠. 이렇게 된 것은 역시 이곳이 백의 급소였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괴로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또한 집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 이런 공격의 급소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모양으로 가서 이곳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하기 쪽의 정석 형태입니다. 실전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이런 경우 이 백을 공격하고 싶은데요. 어떤 공격의 급소가 있을까요? 일단 이 경우는 이쪽 흙 모양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쪽 흙 모양을 신경 쓰면서 백을 공격하는 급소는 지금 이곳이죠. 이곳을 백이 당하게 되면 이쪽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상당히 괴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흙은 이 점을 두면서 이쪽이 크게 집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공격의 효과가 최대한 나오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당하게 되면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빨리 자체 내에서 사는 수를 갖다가 둬야 되는데요. 이 점을 생략했을 때 또 공격의 급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일까요? 이런 곳에서는 지금 여기를 붙이는 게 또 꼭 알아두셔야 될 공격의 급소입니다. 이곳을 당하게 되면 백이 아주 괴롭죠.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늘어서 또 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귀에서 두 집을 날 수 있는 모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괴로운 모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백이 살기는 살지만 중앙이 끊겨서 이 중앙 한 점이 끊기면 아주 세력이 두터워지죠. 이렇게 되면 역시 백이 못 견디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는 공격의 급소가 두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도 이곳을 당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지켜두는 그런 데까지가 거의 정석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곳을 선수에서 이렇게 막으면서 공격의 효과를 최대한 이쪽에서 얻는 그런 형태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 좌하기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도 실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죠. 백이 이 아래쪽에 상당한 실리를 차지하면서 거의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곳의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을까요? 과연 이곳의 백의 근거를 뺏는 공격의 급소는 어느 곳일까요?
이런 곳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다우석 수단이 별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안으로 치중하는 수가 꼭 알아둘 만한 공격의 급수입니다. 이 점을 당하면 백으로서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단 넘어가는 수를 막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수를 당하니까 백이 아주 괴로워 보이죠? 기세 같아서는 이렇게 막고 싶은데 다음에 끊기면 이 백석점이 한 수 부족으로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아주 망한 결과가 되죠. 이쪽을 둔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아주 날카로운 맥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백은 이렇게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수 치니까 이렇게 이은 4까지 필연의 수순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흑 한 점은 백이 품 안에 안았지만 처음 모양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위축된 상당히 괴로운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된 것은 역시 공격의 급소를 잘 찾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치중을 해서 다음에 막을 때 붙이는 아주 날카로운 수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는 것은 넘어가서 자체 내 두 집 내려면 아주 힘든 모습이 되죠. 이렇게 돼서는 흑이 아주 멋진 공격을 앞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공격의 맥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실전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으실 겁니다. 다음에 이쪽 좌변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좌변 모양은 정석 이후에 나타난 형태입니다. 안에 상당히 안정된 그런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상당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 백을 공격하는 통렬한 급소가 어딜까요? 네, 이곳은 지금 보통 이렇게 치중하는 것을 급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은 다음에 후속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끼워서 자체 내 근거를 좀 뺏긴 했습니다만 별 내용이 없죠. 네, 또한 이렇게 젖혀서 싸우는 강수도 있음직한데 일단 이수보다는 이렇게 한 칸 아래쪽으로 치중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수는 나와서 끊는 수를 노리는 아주 날카로운 맥점이죠. 여기서 일단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뚫어서 막을 수가 없죠. 다음에 단수 친다면 양쪽에 단점이 생겨서 백이 무리입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뒤쪽에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선수해놓고 이렇게 하나 찌르면 이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다면 아까는 아주 좋은 모양으로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근거를 뺏겨서 앞으로 중앙으로 탈출해서 상당히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처음 모양하고 비교해 본다면 흑집도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이렇게 안으로 치중하는 이런 공격의 급소가 실전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몇 군데 공격의 급소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공격의 급소가 좋으냐 하는 것은 그때 상황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두시길 바랍니다. 예, 중반전의 맥, 오늘은 연결 차단의 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유형의 연결 차단의 맥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수준을 약간 높여서 수준 높은 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군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자산기 쪽에 지금 이 백이 갇혀있는 모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흑석점을 일단 잡기 직전입니다. 얼핏 봐서는 흑이 잡혀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는 단수 쳐서 안 되는 거죠. 그 수만 생각한다면 이 흑석점이 그대로 잡혀서 백이 전부 살아가 있는
그런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흙이 귀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의 맥점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그 맥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젖히는 것은 바로 젖혀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끊어봐도 때려서 흙이 자충이 돼 있어서 다음 후속 수단이 없죠. 이렇게 돼서는 흙이 그대로 잡히게 되죠.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어떤 맥점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입구자 눈수가 아주 멋진 맥점입니다. 이 수는 중간에 전투할 때 아주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수라 하겠습니다. 일단 막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끊는다면 이 점과 이 점의 교환이 아주 멋진 교환이 돼서 백두점이 이 흙과 수상전에 죽어 있습니다. 한수 부적이죠. 백은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부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것을 당하게 되면 백은 막더라도 끊어서 수부적이 되죠.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은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항상 백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전과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쪽 모양인데요. 모양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건너붙여서 흙을 찾아내온 장면입니다. 여기서 흙이 바로 끊는 것은 단수쳐서 그대로 전부 잡히게 되죠. 과연 이 경우에 어떤 연결의 맥점이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끊는 수가 안 되니까 다른 수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끊겨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두는 것은 이 백두점 잡고 그대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죠.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발견하신 분은 아마 연결과 차단의 맥점에서는 이미 거의 졸업 단계에 이르셨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젖히는 수는 상당히 좋은 맥점인데요.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다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뒤로 모는 수가 좋습니다. 이 처음에 이 수가 환격을 노리는 그런 좋은 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 문제인데요. 백이 나가도 끊겨서 안 되죠. 백이 나가면 끊기니까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역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아주 멋지게 환격을 이용해서 건너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처음 모양에서 이렇게 젖혔을 때 역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수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 결과가 되죠.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 경우 이렇게 뒤로 모는 수가 있어서 역시 이 백두점은 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처음 모양에서 이렇게 일선에 젖히는 수가 아주 멋진 연결의 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우는 이렇게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죠. 이런 곳이 맥점의 그 효과라고 할까요? 이 맥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이 흙이 잡히느냐 연결하느냐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고급 맥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화기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화기 이 부근은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이 흙 전체가 살기가 힘든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흙이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집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서는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연결이 될까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을 두 점으로 늘려서 이렇게 백의 자충을 이용하는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을 백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연결을 노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서 흙이
극이 연결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백의자충을 이용해서는 연결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럼 어떤 맥점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이쪽의 수술을 먼저 보류하고 먼저 붙이는 것이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이맥을 제일감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은 아주 대단한 수준이 할 수 있습니다. 백이 이곳을 차단하고 싶지만 다음에 이렇게 그때 늡니다. 그럼 이곳이 자충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돼서는 백이 망하게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곳을 끊는 것이 최강의 응수입니다. 다음에 흙의 다음 한수가 어디겠습니까? 다음 흙이 이렇게 둔다면 백이 역시 이곳을 못 들어가니까 아주 깨끗하게 연결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을 붙이는 맥점을 발견하신다면은 아마 연결 차단의 맥에서는 졸업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맥점을 지금 알아봤습니다만 어떤 경우 어떤 맥점을 사용하느냐 또 어떤 수순을 받느냐 이 점이 중반전의 맥점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만 잘 유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연결 차단의 맥점에서는 이미 하산하셔도 충분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전 중반 전투, 실전 대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이바둑은 제1기 기성전 1차에선 결승입니다. 흑은 이창호 9단, 당시 3단이었습니다. 백은 오규철 6단, 당시 3단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창호 9단이 오규철 6단에게는 아주 성적이 나빴습니다. 이 대국이 두어지기 전까지 2승 4패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바둑은 어떻게 될까요? 이창호 9단이 보통 끝내기가 정확하고 그런 바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바둑에서는 이창호 9단의 공격하는 수법이라고 할까요? 그 공격력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아기에서 당시 유행하는 신형이 나타났습니다. 흑은 일단 귀를 착실하게 지켜두고 바깥쪽의 백을 공격하는 그런 점을 엿보고 있죠. 예, 지금 협공하는 수는 우변 쪽의 흙 모양을 크게 넓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보통 포석에서 좋은 작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하기 쪽에 백이 약하기 때문에 우변 쪽에 흙집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유력합니다. 우상기 정석이 일단락되고 흙이 큰 것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백이 흙진에 뛰어들어온 것은 상당히 과감한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흑은 즉시 반격을 했습니다만 백도 이곳을 서둘러 들어오지 않으면 우변의 흙집이 크게 굳어지기 때문에 때이르게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백이 우변 수습이 일단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눈을 갖췄죠. 흙은 여유있게 중앙 쪽으로 진출하면서 은근히 아래쪽 백의 공격을 엿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변 백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으로 생각이 되지기 때문에 백은 우하기 쪽 백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 날일자로 씌어간 수는 아주 좋은 공격의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우하기 쪽 백대마에 있지만 좌하기 쪽을 눌러가면서 공격하는 이 수법은
아주 멋진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도 이곳에서 약하게 받고만 있을 수는 없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해서는 상당히 백이 약해 보이는데요. 지금 한 칸 띈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백의 근거를 위협하면서 집을 확보하고 있죠. 네, 역시 실리에 밝은 이창호 9단. 네, 그 당시에도 이창호 9단의 기풍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지금 흑이 백을 계속 공격하는 장면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여기서 백에 대한 공격의 급소가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백은 아직도 어설픈 모양을 하고 있죠. 아직 완생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전에 지금 흑이 실전에서는 우변 쪽에 이 백을 공격하는 급소를 한 수 뒀는데요. 과연 그곳이 어느 곳일까요? 이 백을 공격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끊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이 백 한 점은 잡지만 이 백이 여기서 그대로 안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한 집이 나 있죠? 아래쪽에서 한 집만 만들면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불만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공격하는 수가 있는데요. 역시 백의 근거를 위협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급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호구 치는 탄력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탄력 있게 호구를 치기 때문에 야, 그러면 어느 곳을 공격했는지 대개 힌트를 좀 얻으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격해 간 것이 아주 날카로운 공격수였습니다. 이창호 9단이 끝내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당시 벌써 이런 공격수를 둔다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일로 붙였는데요. 있는 것은 이쪽으로 늘어서 근거가 아주 허약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고 이렇게 이었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단수 쳤습니다. 아프죠?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것은 이쪽에 한 집은 납니다마는 아직도 패 때리는 맛이 있어서 눈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뒀는데요. 여기서 이쪽을 하나 선수를 하고 네, 이렇게 이었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탈출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백의 근거가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에 계속 밀어서 공격을 하는데 여기까지 본다면 역시 이 공격의 급소로부터 백의 근거를 전부 빼앗고 중앙으로 공격을 해서 흑이 상당히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뛰었는데요. 흑이 이렇게 젖혔습니다. 이곳이 백은 아픈 곳이죠. 다음에 흑이 이렇게 한 수 더 늘게 되면 선수로 이쪽 집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쪽은 이수로서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하면 무난하게 수습이 되는 형태겠습니다만 이 실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죠. 이렇게 버텼는데요. 여기서 공격할 또래는 보통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붙인 수가 특이하군요. 그 다음에 붙여서 이렇게 늘은 다음에 백의 응수를 받습니다. 백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든지 지켜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실전에서는 다음에 이렇게 2단 젖히는 수가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 점이 아주 큰 수죠. 다음에 단수 모는 수도 있고 해서요. 상당히 큰 수입니다. 여기서 백은 이쪽을 당연히 지키는 게 정도였습니다만 이렇게 최대한 버틴 장면입니다. 이렇게 버텨서는 흑도 이 백에 대한 강력한 공격수가 없이는 그동안에 힘껏 누르는 것 같습니다만 실리를 많이 잃은 그런 결과가 됐죠. 여기서 흑이 어떤 공격의 급소를 찾아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흑이 통렬한 공격의 급소를 뒀습니다. 이곳을 붙인 게 이 경우 아주 통렬한 공격의 급소였습니다. 이 점을 당해서는 백이 아주 위축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었는데 이 점을 이쪽으로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으면 이렇게 끼워서 그대로 백이 차단이 돼서 흑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쪽에서 두 집을 내야 되는데 도저히 두 집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전에서는
껴붙이니까 후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후퇴를 하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두니까 지금 양단수를 치긴 쳤습니다만 백이 살아가는데 지금 급급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다음에 여기까지 선수를 하고 이곳을 공격하는 수를 두니까 아까는 이쪽의 흙 전체가 아직도 좀 약했는데 지금 이곳을 공격하면서 여기까지 두터움이 크게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이곳 급소를 치중해서 다시 공격의 예봉을 이쪽으로 돌리니까 이 백이 또 다음에 수습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서 근거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백의 앞길이 상당히 고단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역시 이쪽의 공격의 급소, 날카로운 공격의 급소를 뒀기 때문에 이런 통렬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의 공격의 급소를 이용해서 백을 궁지에 몰아넣는데요.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상대편 대마의 공격의 급소를 잘 살피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즐거운 그런 바둑을 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반에서 그동안의 공격의 여러가지 유형, 공격의 급소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수법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바둑을 하루하루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